자, 올레 말레. 나는 올레, 여러분들께 이를 올레. 네? 너무 오글거리는데? 아까 그 편집이. SH 어반스쿨은? SH 신용박수과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서포터즈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H 어반스쿨 대표에서 나온 박규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SH 어반스쿨 지원한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촬영하겠습니다. 촬영 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H 청년건축가 현선용입니다. 저는 목동에서 반지하 가든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름은 동네정원 이너가든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서포터즈 5기 김주현입니다. 이제 막 학기에 이제 마지막 대회 활동을 좀 뭔가 불태우고 싶다 이런 취지도 있었고, 그리고 공기업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도 궁금한 마음에 이렇게 지원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쫄기? 비밀인데?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열심히 하고 유노규민. 예. 유노규민? 예. SH 청년건축가 프로그램은 SH랑 청년건축가가 주민을 위해서 공간복지를 실현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임대주택 중에 이제 반지하라는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반지하가 점점 유휴공간이 되면서 도시를 뭐 슬럼화한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청년건축가가 직접 설계하고 꾸미고, 이 장소에는 뭐가 필요하겠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너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다 구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제 시공이랑 이제 거쳐서 운영까지 하는, 이제 청년건축가도 스스로 성장을 하고 SH도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SH 어반스쿨은 대학생들의 올바른 주거권 인식과 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문제들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직접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모여서 여러 주제들에 대해 선택을 하고, 멘토들이 직접 같이 함께 하셔서 디벨롭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이제 SH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 분야에 대해 답사를 하면서 쉽게 저희가 접할 수 없는 부분들을 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서포터즈를 하면 개인기사랑 팀미션도 하고 공사에서 요청하는 그런 다양한 취재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공사 관련된 거를 조금 보도자료 같은 거를 보면서 찾는다든지, 사업에 대해 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탐방을 가서 그런 탐방기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많은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게 원래 제 친구가 이제 저를 소개를 해줬거든요. 다른 학과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내 생각에 맞는지에 대한 팩트체크, 그리고 이제 제가 쉽사리 갈 수 없었던 현장들을 체험한다는 게 제가 건축학도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 요인이 있어서 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그건 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고마웠고, 그 다음에 고마웠다. 아, 갑자기 너무 아무래도 제가 막 학기다 보니까 뭐해 먹고 살지 이렇게 하다가, 요새 공기업이 또 되게 많이 대세잖아요. 딱 이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집 공고가 뜬 거예요. 되게 혜택도 좋고 케어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멘토님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저희를 서포트 해주셨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건축가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청년건축가라는 공모전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2019년에 저희가 하나의 팀을 꾸려가지고 그 공모전에 참여를 했어요. 다행히 이제 장려상이라는 걸 받았고, 거기에서 특전을 받게 된 거죠. 공간을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학생 때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특전이었어요. 기간이 너무 짧아서 2개월에 3개월에 정도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많이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4명이서 팀이 구성돼서 했었는데, 주제를 뭘로 할 것이냐부터 컨펌도 제천 주임님이랑 같이 받고, 직접 취재도 가고 인터뷰하고 콘텐츠 짜고 마지막 발표까지 다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4명이서 했는데, 발표를 하고 싶어서 첫 번째 팀 활동 때는 발표를 맡았던 것 같고요. PPT를 만들거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기여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19년 8월부터 모든 걸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오픈은 작년 5월에 했습니다.
8개월 정도 공동대표로 이제 두 명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민들이 식물에 대해서 좀 더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다육이를 배포를 하는 식물 대량 살포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육이 나눠주고 뭔가 담을 화분 같은 것들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화분 도액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들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뭔가 사람들이 직접 모이고 이런 것들이 힘들었으니까 화분과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키트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그런 식물 키트를 배포하는 프로젝트까지 총 세 가지 진행했습니다. 네, 그 SH 어반스쿨은 총 이제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팀은 이제 홈리스 주거권에 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각 주제별로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요.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라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멘토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프로그램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을 겪었고, 답사를 통해서 이제 성공 사례도 있을 것이고 좀 어려웠던 과정들을 전문가들과 들으면서 저희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눈치도 있어야 돼. 와, 진지하게 한 게 더 웃기지 않아요?